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 갭 상승했고, 자,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쪽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아마 절반 정도 맞은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를 깼으나 다시 들어올려서 시초가 근처까지는 갔으니 밑으로 푹 빠지진 않았으니까 절반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밑으로 좀 빠졌죠. 그죠? 1.57% 빠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44%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1.57% 하락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요새 기습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2123억 거래소 매수, 기간도 쌍거리로 822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게 콜옵션 매도 일변도였는데 매수를 했거든요. 72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선물로는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지수 붙들어 놓고요. 자, 그럼 한 세부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보시면, 자, 매수쯤 하다가 1500억 정도 매수하다가 갑자기 한 푹 죽이고 난 다음에 1100억대로 400억 매도 이후에 갑자기 막판에 또 들어올렸습니다. 1000억 가까이 더 샀죠. 이런 경우가 요즘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장 흔들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코스닥은 오늘 좀 매수 쪽으로 가려다가 좀 밀어버렸네. 그죠? 기간이 좀 받쳐졌습니다. 선물도 보시면 수량을 보시면, 자, 사줬다가 뺐다가 흔들흔들 좀 그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수 핸들링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큰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받쳐 놓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자, 적당하니 그냥 오늘 끝낸 하루입니다. 코스닥은 밑으로 좀 빼버렸네요. 자, 음봉이 좀 크기 때문에 둘 다 거래가 섰습니다. 둘 다 거래가 섰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하고요. 아래 윗골이 달면서 매수 매도의 힘 겨루기 중에 그래도 상승으로 끝나면서 양봉이 섰으니까 이거 거래량 이평선 이런 거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코스피는 양호하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 그러나 코스닥은 거래가 좀 서면서 밑으로 밀려버렸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만 비교하자면요. 20일도 깨려는 그런 모양이고, 자, 이것은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봐도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가면요, 이평선이 뭉치면, 자, 확산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놨으니까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분봉 모양도 그렇고요. 좀 중간에 흔들기 한번 정도 나왔고, 근데 코스닥은 막 중간에 확 밀어버렸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옵션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옵션 한번 볼까요? 콜 옵션. 자, 금액 보시면 외국인이 쭉 거의 매도 일변도였지 않습니까? 콜 옵션 매도는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익 난 부분은 차익 실현하는 개념도 있겠고, 신규 상방에 대한 포지션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신규 매수 포지션보다는 여기 보시면 매도했던 포지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왜냐하면 올라가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동안 프리미엄 빠졌던 거에 대한 부분, 차익 실현하는 부분 내지는 신규 매수 부분, 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옵션은 보시면 계속 좀 매도가 많이 잡혀있죠. 매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좀 청산하는 부분, 차익 실현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포지션 잠깐 한번 보자면, 자,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양매도 포지션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보죠. 자, 현대미포. 자,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고 가려면 세게 갔어야 되는데 장막판 또 조금 힘없이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114,000원대, 자, 상당한 강한 저항대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잘 돌파해내면, 자, 여기 전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 매수도 했죠. 자, 기간 외국인 지금 이틀째 플러스 들어온 거 확인했거든요. 삼성증권은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42,000원대에서 약간 깨지는 거 보고 다 차익 실현 다 했고요. 전량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그 파란 거 가지고 현대미포,
엎어치기 했죠. 일명 엎어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평선들이 30분 봉상에서 다 뭉쳐있기 때문에 밑으로 확 깨기보다는 이렇게 턴하면서 올라가면 이평선 정배열 초입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하락 추세 돌파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여기서 안 눌리고 여기서 가졌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눌림목도 적당하니 여기서 멈춰줬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나온다면 충분히 플러스권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를 좀 많이 띄었죠, 오늘. 많이는 아닙니다만, 1.4%니까 크게 많이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를 좀, 띄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신세계가 큰폭 상승,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큰폭 상승. 자,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내린 종목도 좀 있고, 오른 종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증권주 오늘 좀 강했고, 건설주 오늘 좀 약했고. 초반에, 조선주가 괜찮았었는데,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내수주가 좀 강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중장기 관심 있으신 분들, 농심 괜찮다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모양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그동안 잘 가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 폭탄을 좀 맞았네요. 폭탄입니다, 폭탄. 신라젠, 9%.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자, 이것도 그렇고. 자바이오텍.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접근하자고 말안한 이유도 다 있는 거거든요. 시총 상위를 아예 그냥 막 패대기 쳐버렸네요, 그냥. 자, 그리고 조선주 중에는 현대미포를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현대중공업도 이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적당하니 눌리거나 상황 봐서 현대중공업도 관심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도 여기 추가 종목으로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올려놨죠. 올려놨고. 이마트도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이마트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밑으로 훅 빠져버리면 한 26만대로도 밀릴 수 있는데, 좀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왕 방송을 오늘 좀 알차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종목들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관심 있게 접근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 자, 20일, 5일, 단타에 받쳐놨으니까 내일이라도 뜨면 상관없다. 그리고 삼성증권, 매도했는데 이것도 밀리면 다시 재매수 가능한 모양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이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문제 없다. 돌파 시도 나오면 언제든지 다시 갈수 있고, 하이닉스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밑으로 눌리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생각인데, FTA, 한미 FTA에 대한 조금 우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지금 한번 볼까요? 환율이 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 바닥권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확 깨고 내려간다면 수출주에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죠. 또 며칠 사이에는 좀 팔고 있습니다만, 좀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주면 눌림목 매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LG화학 접근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모양들입니다. 카카오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죠. 자, 일단 지켜볼 테고. 신세계 역시 좋은 종목들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수주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여기 인근 30만 초반에 오니까 급등을 하죠.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눌림목 주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쭉 가다가 좀 밀려버렸는데, 이 모양 아직 괜찮습니다.
한국 금융 지수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지금 유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올해 내년 초반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유 정제에 관련돼 있는 화학 관련된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인다고 석유 화학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죠, 많이. GS건설. 자, 이것은 더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면 관심 가져볼 테고요. 지금 모양이 별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추세 좋게 스무스하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막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자, LG전자. 전고점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기관 외국인 관심 많습니다. 자, 이마트. 최근에 기관은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 좀 관심 가지고 있고. 조금 애매모호한 변곡점 구간입니다. 자, S오일은 박스권, SK 하이닉스,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모양이 안 좋죠. 자, 이것은 좀 밑으로 내립니다. 자, 키움증권, 모양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외국계 매도가 좀 있고, 자, 이것도 뭐 따라갈 수 있을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자, 여차하면 여기 깨지면 또 밑으로 빠집니다. 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접근할 만한 장소 아닙니다. 삼성화재, 자,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박스권 매매하면 된다 했는데 역시 여기 안 깨죠. 현대차, 자, 여기 박스권 하단, 여기 위에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밀렸는데 반등 시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KB금융 6만원대 안 깨죠. SOE는 아까 봤고, 현대중공업, 자, 요것이 원래 조선주의 대장주인데 수급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막 쓸어담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플로 만약에 차익 실현 나중에 하고 나면 이것이 좀 눌리고 나면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14만원, 3천원이나 이 정도 오면 한번 고려해 볼 겁니다. 매수. 신라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요. 자, 급등한 종목들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컴투스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차 바이오텍. 내일 어떻게 될지 진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완전 장대응봉이죠. 바텍. 이것도 추세 이탈하느냐 마느냐 변곡점이고, 케어젠은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만, 자, 이것도 전고점 라인인데 여기 라인 저항이 좀 예상되니까 크게 뭐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디퍼스트 급등 이후에 다시 그대로 밀려버렸네요. 자, 이런 데서 살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사시면 안 됩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거의. 메디퍼스트 12만원대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닥터케이 같으면. 12만원 같으면 지금 3만원이 더 빠져야 되잖아요. 3만원이면 20%입니다. 20% 빠지고 나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10% 빠졌으니까 한30% 정도 조정 받고 나면요. 자, 디오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자, 대하제약도 여차하면 밑으로 밀립니다. 28,000까지. 자, 메디톡스 괜찮고요. 로엔 뭐 괜찮긴 하나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이것도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니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제법 낙폭 큰 종목들 많았다. 이제는 모양이 코스닥에 비교해서 코스피가 별로 뒤지지 않는 모양이 됐습니다.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도 충분히 추가 여력 있다. 상승 여력 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그 다음에 1차 목표, 2차 목표 여기까지 산정 가능하고, 외국인 기관 오늘 쌍끌이 매수 들어왔으니까 내일도 지속되는지 여부 보시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플러스 들어왔거든요. 217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자, 내일도 프로그램 매수 지속적으로 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오늘 밤 미국 시장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